대한민국 대표 팀으로까지 조명상 사고 응원 가수 정승나 대리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 보러 이 원지에 왔습니다. 벌써 밥상 공동체가 생긴 지가 25년이 됐다 하네요. 저보다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이 형님 탄생 25주년 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형님. 네, 네 참 옛날도 쌀쌀하고 또 가람피한 추로 내리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하게 모여주셨고 또 저를 많이 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제 많은 사랑이거든요. 오늘 생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시나 참 고생만 왔습니다. 네. 오늘 밥상공동체 25년을 위해서 몰려오신 분들 그리고 화폐 얻으신 분들 그리고 많은 중진분들 또 많이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주시민들 많이 나오시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날이니까 시큼 만난 거 많이 잡수시고요. 즐겁게 노시다가 그렇게 기간 좀 삼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즐겁게 하루 보내시면 되는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이어 불러드리겠습니다. 달빛 영광.
날도 많이 흐리지만은 또 여름 가슴속에는 항상 햇살 가득하기라 생각합니다. 예, 참 원주 오랜만에 왔는데 원주청도 얼마였고 저기 아무래도 백일홍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몇 달 전에 들렀다가 사진 무진장 찍고 갔습니다. 예, 저기 대마당 아파트 여전합니다. 건재하네요, 형님. 경자서도 그대로 있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을 위해서 25년 동안 달려오고 있는 우리 밥상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축하의 공연을 마련했기에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오늘 예, 오늘 누님 한 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한 것만 잔뜩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 이어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좋아하시라고 생각하는 꽃마차, 여러분 가슴속에 꽃이 활짝 피길 바라면서 봄의 노래 꽃마차 이어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님 두 분께서 아주 춤을 잘 추시는데요. 아, 저를 참... 감사합니다. 예, 참 많이 웃으시고 많이 즐기시면 되는데 감사했습니다. 추억의 노래 꼬마차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예, 아, 참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막 그냥 벽이 오고 막
이어 막 부르고 싶은데 또 날씨도 춥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식사 시간도 많이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원주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께서 불러주시면 언제나 찾아와서 언제나 노래 실컷 부르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봉사 제가 손길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서 제가 항상 여러분 집안이라든지 어떤 무슨 작업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항상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한테 기회가 되면 말해주면 되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많은 원주 시민들, 우리 원주 관람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팬가들, MC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주 밥상 공동체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영원히 뭐 25만 년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원주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대중과 있어서 많은 좋은 노래 많이 재조명하고 창조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 조명수비 가수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저희 노래 요업의 백일홍 길이십니다. 백일홍 부르면서 이만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떠난 구름산에 무성하게 자라는 그림 슬프구나. 눈물 흘린 고객 위에 대단한 인간감을 아지라 그대로 지금 내 가슴에 백일홍 피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네! 아들 하고 싶지요? 네! 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에미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멋집니다. 전문가 캐리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예,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원주 출신 가수이자 원주시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가수 조명선 씨께 더 큰 사랑과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